안녕하세요, 플라이 솜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히 잘 계시죠?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행도 자주 못하고 올해는 봄꽃 촬영도 못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못하다 보니까 콘텐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내용 중에 드론으로 촬영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있어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촬영을 막 잘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날려본 경험을 토대로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조명이 좀 바뀌었죠? 네, 오늘 주제는 드론으로 촬영 잘하는 방법, 그리고 낯선 여행지에서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드론과 친해져라입니다. 아니, 촬영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해놓고 갑자기 웬 드론과 친해지래?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페럿사의 비밥 드론으로 드론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비밥 드론을 거의 한 3년 정도 날렸어요. 처음에는 촬영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휴대폰으로 조종하는 그 손맛에 빠져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막 몸이 그냥 움직이면 드론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페럿 드론 카페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론 촬영을 잘 하고 싶으면 드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드 앤 페라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가 페라리에 대항하는 레이싱카를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켄 마일스라는 드라이버를 영입해서 새로운 포드만의 레이싱카를 만들었는데, 켄 마일스가 성격이 진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켄 마일스와 함께 이 자동차를 막 연구하면서 만든 자동차의 드디어 데뷔전에서 포드는 켄 마일스를 빼고 자신들의 그냥 개인 그 회사에 속해 있는 드라이버들을 대회에 투입시킵니다. 약간 포드의 이미지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새로운 드라이버들을 데리고 대회에 나가는데, 이 페라리한테 무참하게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다시 이켄 마일스를 설득해서 켄 마일스가 또 열심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건 이게 별로야, 이건 이게 별로야, 막 스카치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이면서 막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을 해서 결국에 이 포드 GT를 완성시키고, 이 포드 차가 마침내 페라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자동차 영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촬영을 잘하려면 드론과 친해져야 됩니다. 드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드론마다 비행 성능이 다르고 화각 구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는 매빅 미니가 다르고 매빅 프로가 다르고 비밥 드론이 다르고 아나피가 다르고 매빅 2 프로가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종을 정말 진득하게 파셔야 됩니다. 이거 쓰고 기변하고, 이거 쓰고 기변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드론을 내 걸로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갖고 계신 그 드론의 화각, 성능, 구도 이런 것들이 비행 경험과 함께 쌓이다 보면 그 드론에 맞는 최적의 촬영을 하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촬영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안 좋은 드론은 없습니다. 요새 글들을 보면은 매빅 미니 안 좋단 말이 되게 많이 보여요. 좀 그래서 좀 속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막 매빅 미니 안 좋아, 매빅 미니 촬영용으로 쓸게 아닙니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빅 미니를 매빅 프로, 팬텀 이런 것처럼 쓰려고 하시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빅 미니는 매빅 미니답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250g에 2셀짜리 드론이에요. 2셀짜리 드론을 바람 쌩쌩 부는 바닷가에서 날리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죠. 이거는 드론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스파이어를 나무 구멍 사이에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고 났다고 해서 기체 안 좋아라는 말 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인스파이어는 인스파이어, 매빅 프로는 매빅 프로답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매빅 미니는 미니답게 촬영을 하셔야죠. 멀리 보내지 않고 좁은 곳, 이런 매빅 미니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과 촬영을 해야 매빅 미니가 좋은 드론, 매빅 미니로서의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갖고 계신 드론을 한 기종을 오래 사용하고 그 드론을 파악하고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드신 분들의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영상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기체가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상, 그 드론이 그분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드론은 이런 바람에서는 못 날려라는 걸 아시고 이 드론이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화각, 이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촬영은 이런 거야 하는 걸 자연스럽게 어느 곳에서든 뽑아내세요. 그런 분들이 이게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축적되면서 내 드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뽑아내는 비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모방하기입니다. 그러면 아, 남의 거를 따라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찍은 영상을 똑같이 따라서 날리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잘 찍은 영상의 속도와 움직임, 그런 화면 이동의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100% 똑같이 따라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드론 영상은 되게 정적이잖아요. 느리게 움직이고 평온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거 쉬워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 그거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살리기가 어려워요. 드론 촬영하시려면은 왼손, 오른손이 손가락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드론 기체를 조종해야 되고요. 또 플러스 앞 손가락으로 카메라 짐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협응하면서 피사체를 잡으면서 부드럽게 찍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연습과 경험이 쌓여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모방하다 보면 드론 조종 실력이 늘고 촬영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늘어난 실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덧 자신만의 느낌, 그걸 응용해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방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영상이 찍힌 장소에서 똑같은 움직임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날의 햇빛의 양, 구름, 색 온도, 색감, 뭐 새들의 움직임, 나뭇잎의 개수, 나뭇잎의 색깔, 꽃 모든 것들은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찍어도 다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촬영을 정말 잘하고 싶다, 늘고 싶다, 기술을 익히고 싶다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영상을 잘 찍은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행지에서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행지는요, 누구에게나 설레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 설레임이라는 것에 묻혀서 위험 요소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일단은 여행지라는 특성상 드론을 편하게 날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긴 어렵습니다. 뭐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고 뭐 투어라면은 그냥 짬짬이 날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날리면 안 되는 순간인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예쁜데 그래서 욕심으로 아 괜찮겠지 하고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지에서 드론을 잃어버리고 수장하고 오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 이탈리아 포지타노 언덕에 한대 떨어뜨리고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지에서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지라는 낯선 곳을 친숙한 곳으로 바꾸는 겁니다. 드론 날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주 비행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주 가서 날리는 곳. 그런데 가셔서 비행하실 때 주변 살펴보고 여기는 이런 게 있어, 여기는 이런 게 있어, 여기는 이런 게 있어. 충분히 파악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날리지 않으시죠. 물론 날리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경험적으로 여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해. 여기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 지역에 대한 매핑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지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친숙한 우리 동네처럼 여행지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여행지를 어떻게 친근하게 만드냐? 바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 여행지 영상 검색하시면 이미 그곳을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이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드론 영상도 많고요. 뭐 브이로그 영상, 고프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찍어둔 영상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여행지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여행지의 지형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행지에서 좋은 피사체가 될 만한 것들, 좋은 구도 이런 걸다알수 있어요. 이미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 찍고 저기서 저것 찍고 여기 이런 구도로 이렇게 찍으면 예뻐 이런 걸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미리 봐두시고 와 여기서는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아두고 가시면 시간, 짧은 시간, 짬짬이 날리는 그 시간 내에도 알차게 다 담아낼 수 있어요. 피사체를 찾느라, 구도를 잡느라, 동선 낭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드론 영상만 보지 마시고, 브이로그 영상이나 고프로 영상 같이 다른 화각과 느낌으로 찍은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촬영 루트, 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영상들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버드아이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버드아이뷰가 없는데 어디서 활용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가장 세계 최고의 버드아이뷰 사이트를 알고 있어요. 바로 구글 지도입니다. 국내 여행지라면 네이버 지도도 상관없죠. 네,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에 위성 모드로 보시면, 위성 지도를 보시면 하늘에서 90도로 쫙 내려찍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위성 지도를 보면서 촬영 포인트뿐만 아니라 주차할 곳이랑 비행할 장소 같은 것까지 다 파악을 해둡니다. 이런 걸 해두면요, 동선 낭비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봐두고요. 아, 여기서 이런 촬영하면 좋겠다. 찾는 여기다 대고 여기서 날려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만의 꿀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위성 지도를 이용해서 촬영하기 좋은 곳들 같은 거 수집하시고 다른 사람들 영상 참고해서 피사체 리스트, 촬영 구역 리스트 이런 걸로 촬영 계획을 잡는 거죠. 오늘은 드론 촬영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막 촬영 잘하는 법이라고 해서 정말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방법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적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다 보면은 정말 좋은 드론 영상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